선생님 저 모습하고 지금 선생님 모습 다르죠? 달라? 뭐가 다르지? 이제 그만큼 나이를 먹었다는 얘기지. 뭐 저런 모습에 반해서 결혼하신 거예요? 글쎄요. 뭐 꼭 그렇다는 것보다도 그냥 어떻게 인연이 그렇게 돼가지고. 젊었을 때는 잘생겼죠. 지금도 잘생기셨잖아요. 아들 방과 연결되어 있는 우철교를 건너면 자그마한 2층 거실과 연결되는데 이곳에선 배우가 아닌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됩니다. 할아버지 뭐라고 부르지? 할아버지. 또 말고 뭐 하시는 분이지 할아버지는? 아, 테레비 할아버지. 자부심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요? 네. 자기네들 그 학원에서 응? 무슨 발표한다고 연주해.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해. 지가 할아버지 우리 연주회 하니까요 할아버지 오실 수 있어요 그러고 선생님들이 좀 보고 싶어요 그러고 바꿔주고 막 그래. 순수해. 할아버지 탤런트여서 좋아요? 네. 어떤 게 제일 좋아요? 테레비에 나오는 거. 여기는 이제 이쪽 계단으로 완만한 계단으로 내려오면은요 바로 이제 여기가 식탁 겸 주방이에요. 여느 주방과 다를 것 없이 보이지만 크고 작은 시행착오들이 숨어 있는 공간입니다. 원래 이 공간과 이 공간이 같은 식탁이었어요. 밖에까지. 근데 이 똑같은 길이로 밖에 이게 없었어요. 이 벽이나 뭐 이런 문이나 또 지붕조차도. 그래서 여기는 야외 식탁이었었고 여기는 실내 식탁이었고 지금 이거 자른 자국이 있네. 실내와 야외를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그 식탁이 여기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거 그 활용도가 오히려 다른 쪽이 낫겠다 싶어가지고 잘라버렸죠. 요걸 잘라서 생략하고 여기를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이용 공간으로 활용을 하게 되고 이것만 식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네, 거의 우리 그 이 주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야기였었어요. 이 사람을 위한 진짜 좋은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야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좀 크게 이렇게 돼서 밖을 훤히 내다볼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게 난 굉장히 가슴 아프고 이 벽을 뜯어낼 수 있다면은 이 벽과 저 앞벽을 이 방 하나를 없애고 이 벽을 뜯어내서 이거와 통폐합을 시킬 수 있다면 진짜 좋은 주방이 되지 않을까. 싱크대 앞에 수납장 대신 넓은 창을 가진 전원주택을 볼 때면 늘 아내 생각이 났었는데요. 지금까지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처럼 언젠가는 꼭 제가 아내에게 선물하고 싶었던 완벽한 주방을 완성할 겁니다. 10여 년을 훌쩍 넘긴 전원생활 끝에 아내는 나물 박사가 다 됐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 집에서 자생하는 비듬나물이에요. 살짝 데쳐갖고 무쳐놓으면 되게 맛있어요. 큰딸도 함께 식사 준비에 나섰습니다. 비름나물은 된장에 살짝 부쳐지고 각종 채소와 표고버섯으로 향을 낸 된장찌개도 맛있게 끓고 있네요. 그 사이 저는 아들과 함께 고기 굽기에 나섰는데요. 사실 평소 사위가 도와주는 일이라 익숙하진 않지만 고기 먹음직스럽게 잘 구워졌죠? 온 가족이 함께 차린 풍성한 자연 속 식탁이 완성됐습니다. 야외에서 먹게 되면 맛있는 식사가 더 꿀맛으로 다가와 너무 많이 먹게 되는 게 문제인데 그래도 건강한 상차림이라 걱정 없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근데 많이 자랐잖아. 아무래도 뭐 약간의 기름기 같은 거는
또 이렇게 채소와 더불어 먹는 게 좋고, 우리 나이 때 되면은 채소 같은 게 괜히 몸에 좋을 것 같은, 그래서 채소만 먹으면 막 건강이